그 전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 오늘은 정말 많이 보던 얼굴이죠. 정말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 미스트롯 요즘에 정말 대세잖아요. 본선까지 올라간 우리 전향진 씨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언니가 업이 돼서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우, 갑자기 막 이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제가 원래 조금 밝게 소개를 네, 합니다. 아우, 네. 시작이 밝아야지 재밌으니까. 시작이 절반이라고 네. 너무 신납니다. 오늘 그럼요. 또 기대해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전향진 씨 하게 되면은 또 가수 출신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 탈북민들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아 전향진 씨 요 성대와 성량과 이 목소리는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아유 뭐 가찬의 말씀. 아, 정말 가수로서는 최고의 가수인데요. 탈북민 가수 중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최고보다는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그럴까요? 깨알 같은 자랑할까요? 네. 그래요 제가 1호입니다. 그럼 우리 또 전향진 씨는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네. 와서도 노래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한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 노래를 제가 그럼요. 제일 먼저 익히려고 부산이 노력을 합니다. 네. 좋았던 노래가 뭐예요? 아, 좋았던 노래 우리 대한민국 하면 올림픽이라고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올림픽에 그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같이 부른 노래. 맞아요. 그 노래가 도대체 여러분 뭐죠? 올림픽의 노래라고 하면 아, 필승 코리아, 필승 코리아, 야, 합이 딱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라고. 이 노래가 왜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심금을 울렸냐면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노래만큼만 정말 심금을 울리는 노래긴 하겠지만 저희는 88 올림픽 때 물론 대한민국 오지도 않았지만 그럼, 네. 북한에서 그냥 살짝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붉은 악마들이 빨간 옷을 입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거 이야 처음 봤어요. 야, 왜냐면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성은 정말 최고구나 하는 거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게 북한에는 응원하는 거 6개월 1년 동안에 연습을 시킵니다. 연습시키죠. 그거 연습해서 미달하면 그냥 가서 족치고.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연습도 안 했는데 그 야. 박자를 한결같이 맞추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합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제일 멋있는 거 대한민국 짜자자 야, 야, 우리도 되네. 이게 정말 저는 이 박자를 야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이런 박자를 낼까? 그걸 누가 창조했을까요? 있어요. 이 사람 이거 박자를 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혹시 이거 저작권까지 있나요? 아, 그렇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박자인데. 아니. 아무튼 우리 그때 올림픽 노래는 야, 올림픽 노래와 이 박자. 야. 우리 국정원에서도 이거 많이 흉내를 냈었어요. 야, 요거는 근데 사람이 이런 거 한큼은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것 같아요. 네. 뭐 하지 말라 해도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오늘 이거 끝까지 그냥 대한민국 외치겠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하나같이 이 박자를 맞춘다는 거에 정말 감동을 먹었는데요. 또 올림픽 노래하게 되면 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박수를 쳤으니까 손을 또 맞잡아야 돼요. 선에 손 잡고 뭐 이런 거 다 사람들 또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아니 혹시 가수 데뷔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조금 했어요. 그러다 포기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조금 성량은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배우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뭐 박치도 있어요. 박치. 아니 근데 이제 박자 맞추는 건 박치는 아닌 것 같고. 아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앨범을 내시고 노래 한번 유미카가 아닌 이젠 또 유미카의 또 신곡을 내. 아니 카로 노래를 낼 수도 있잖아요. 유미카 그것도 만들어서요. 유미카로 노래를 만들어서. 그때 네. 그 우리 구독자님께서. 저 유미카를 응원하는 노래를 직접 노래와 기타로다가 정말요? 네 해서 보내주셨어요. 완전 찐팬이시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그럼 자주 불러야죠 그러면. 아무튼 또 노래 얘기하려고 하니까 많은데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올림픽 노래도 제일 좋긴 했지만 좀 좋았던 것이
북한에서는 계속 사상적인 노래만 하고 그렇죠. 듣다 보니까 아, 지겨워요. 정말 지겹잖아요. 그 김씨들이 노래 가사에 그게 안 들어가면은 노래 형성이 안 돼요. 아무튼 이렇게 또 노래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향진 씨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가 참 많은데 요즘 또 제가 트로트에 빠져 살잖아요. 그렇죠. 네. 이 트로트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대화가 노랫말에 실리다 보니까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감정도 통하는데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또 이렇게 TV에서 나가서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그대 그리고나 이 노래를 아, 불렀는데 이 그대 그리고나를 좋더라. 정말 제가 그 흰눈 내리는 길 걷는다 했는데 우리 엄마가 눈 올 때 그 길 걷고 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 가사가 아빠 엄마 생각이 나게 만들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국에 와서 들은 얘기고 정말 새기면서 들었는데 노래는 부르는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그렇지. 듣는 사람들도 또 자기만의 그렇지. 생각에 빠져서 그렇죠. 새롭게 듣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곡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의미로 나왔지만 부르고 또 이어지면서 새롭게 노래가 다 변하고 이게 노래라는 게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뭐 노래 곡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가사, 음률, 감정, 생각, 표정 맞아요. 다 부합이 맞아요. 돼야지 정말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진 씨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이번에 미스트롯 가서 부른 노래. 미스트롯에서는 또 그 북한에서 왔다는 그런 의미로 고향에 대한 노래를 많이 찾았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에 대한 노래를 최종적으로 골랐는데 이번에 미스트롯 준비하는 오디션 준비 과정에 북한에서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받았어요. 아, 어떡해. 나 그 얘기도 울었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오디션을 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노래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어저께 작가님 저 아무래도 못하겠습니까? 향진 씨까지 왔는데 뭔 소리 하냐. 그래서 그러면 선곡을 바꾸겠습니다. 그 노래를 그냥 가지고 나가면 내가 눈물 받아져서 걔네 즉시 탈락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때까지 준비한 게 다 무리 되지 않냐 해서 그 중에서 고른 것이 넋으른 기찻길 이 노래를 골란 거예요. 근데 아, 원래는 그리고나였는데? 아니, 원래는 그 꿈에 본 내 고향. 아,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름에 꿈에 본 내 고향을 했는데 눈물이 너무 많아요. 아빠 돌아가신 내가 술 한 잔 부으러 갈 수 없는 이 몸이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빠 가시는 길 내가 발에도 못 주고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 이게 너무 한탄스러운데 나만 좋자고 대한민국 무대에 그러니까. 올라서는 게 네. 너무 재수롭고 재수롭고 막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마지막 욕심을 내봐라. 그래도 아빠가 가시면서 딸이 잘 되길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합격한 건 아빠의 도움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빠 기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하면 되지 않겠냐. 이 말에 또 힘을 얻고 또 많은 팬분들께서 다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넋으른 기찻길인데 이 넋으른 기찻길 자체가 또 고향을 그리는 노래예요. 해줘요. 듣고 싶어요. 그럼 앞에 짧게만. 네. 휴전선 달빛 아래 녹슬은 기찻길 어이해서 핏빛인가 발 좀 하려마 천에다오 천에다오 고향 잃은 서러움을 녹슬은 기찻길아 어버이 정 그리워 우는 이 마음 네. 라이브로 이렇게 반주도 네. 없이 아유. 이렇게 잘하는 거 아유, 아 진짜 저도 아, 제가 향진 씨의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 정말 눈물이 펑펑 날 것 같아요. 사실 그 TV에서는 제가 아들을 얻고 온 그 스토리만 제 노래 부르기 전에 소개가 나갔는데 사실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면 아들한테 제일 감사한 마음이 먼저 앞서요. 우리 아들이 엄마를 지켜줬고 엄마 말 정말 잘 따라줬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사실 애한테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엄마들이란 게 애한테 약 하나 먹이는 것도 얼마나 골라서 먹여요. 전 약도 고르고 영양제 쪽으로 먹이려고 하는데 이건 수면제라는 거는 애기를 넘어올 때 수면제 먹였어요? 네. 몇 살짜리를? 4살. 오마이갓. 한국 나이로 4살, 해는 나이로 5살 때인데 수면제를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애가 길 가다가 울면 뭐 청구가 겨누어지는데 우는 순간에 쫙 포위가 되면 잡히잖아요. 혼자 먹으면 괜찮은데 애가 있으면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내가 애기 보고 이랬어요. 너가 울면 나쁜 아저씨가 그렇다고 뭐 국경경비대라고 하겠어요. 그치, 그렇게 말 못하고 나쁜 아저씨가 나타나서 너하고 엄마를 영영 못 보게 갈라놓으니까 그치. 제발 울지 말라고 그것만 지켜라고 이랬더니 우리 아가 그냥 머리를 끄덕이는데 4살짜리가? 뭐가 뭘 알았겠어요. 그런데 얘가 머리를 그 하나만 믿고 마냥 자는 거 기다릴 수 없으니까 수면제 하나를 먹였는데 애가 안 자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긴장해서 지금 막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애가 그 엄마의 그 느낌을 그대로 읽는 것 같아. 강을 얻고 넘는데 나는 너무 추워서 막 몇 석에 스며드는 그 참기운 때문에 너무 막 이러는데 갑자기 애기 올려놓은 이 어깨가 갑자기 꽉 우스러지는 느낌이 뚝 들어보니까 우리 애가 자기 엉덩이까지 물이 지금 다 젖어 있는 상태야. 업었는데. 업어있는. 내가 물까지 차니까 애기는 엉덩이가 이짝에 가 있어. 애기 다 젖어 있는데 울지 말라고 했다고 그걸 어떻게 우리 애가 새겨들었을까요? 어깨에 걸린 손은 꽉 우스러지는데 그 순간에 뼈속에 스며드는 참기운은 느낌도 안 왔어요. 1월 달이었어요. 9월 말. 9월 말 압록강이면 춥잖아요. 엄청 춥잖아요. 네, 10월 초부터는 살얼음에 지니까. 그 순간에 그 애가 느끼는 그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가 동시에 애기를 업었던 이 엉덩이를 젖던 손을 애기 팔을 이렇게 꽉 쥐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토닥토닥 했었죠. 그래가지고 넘어섰는데 정말 우리 애가 정말 울지 않았어요. 엄마야. 어죽했으면 그 길 안에 하는 브로커들이 그 우리 한국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애기 이러더라고요. 애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울었다고 애기 사실 브로커들이 애기 있으니까 안 넘겨주겠다고 그러고 사고 날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그 가슴 아픈 사연인데 또 나에 대한 그 내가 첫 출연이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간단한 나의 소개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 그 뭐 이렇게 간단한 그렇죠. 얘기를 했고 뭐 대중을 울리는 건 노래만이 울리는 거 아니에요. 땅진 씨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탈북하는 과정에 대한민국 자유를 찾아오는 거 이것 또한 정말 관객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 심사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아 내가 심사평가를 좀 할 만하다.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제가 그게 그랬거든요. 저 여기 잘못 온 것 같아요. 아줌마고 나이도 있고 저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막 이랬더니 그게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향진 씨만의 그 감정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향진 씨만이 그 모든 스토리와 그 몸에 담겨져 있는 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말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남의 인생을 어떻게 흉내를 내요? 못 내요. 네. 내가 겪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 울면서 울음을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노래도 했었고 그런 감정을 담아서 노래를 했던 거지 절대 남의 인생에 흉내를 내서 그런 감정을 뽑아낼 수는 없어요. 그건 향진 씨만의 그런 스토리다 보니까 그런 또 훌륭한 노래도 나왔어요. 진짜 멋있어. 그 이후에 정말 경사에 경사랑 또 겹경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앨범도 내서 제 신곡도 또 냈고 어떤 신곡을 냈어요? 이번에 신곡은 트로트하고 가곡풍의 노래를 두 곡을 냈어요. 완전 다른 그 창법이잖아요. 근데 원래 성악을 전공했으니까 그쪽을 또 나는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그 성악적인 그림금강산하고 비슷한 노래인데 설악산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우리 강원도의 설악산 있잖아요. 잠깐만 불러줘요. 북한의 금강산이랑 우리 대한민국 설악산. 네. 누가 그린 그림인가 누가 빚은 조각인가 설악산 우뚝 서사 그 자태 뽐내는구나 이러고 그 다음에 밤밤밤밤 이런 완전 또 바뀌어지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냈고 완전 대관현악으로 했어요. 진짜 재수꾼이야. 아유. 그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꿈이 있다면은 저는 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에 미스트롯 나가서
알아봐 주시고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거기서 조금 더 꿈이라고 보면 지금은 뭐 북한의 1호 가수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서 뭐 탈북 가수 뭐 함경도 1호 가수 이런 앞에 붙이는 걸 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수, 국민 가수 전향직 이렇게 불려와 주는 게 꿈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렇게 달리려고 합니다. 네, 그 꿈은 열심히 또 하다 보면 꼭 이루어질 거예요. 네. 앞으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우리 전향직 씨 오늘 정말 정말 감동 깊은 노래와 또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다음엔 또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향진 씨 유튜브를 하는 거 아시죠? 본인 또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아우, 우리 언니가 이렇게 최고예요.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전향진의 사랑 노래 하고 유튜브 채널인데 저는 이게 말 주변이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좋아요. 언니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뒷받침해주니까 말을 하는데 혼자서 말하라면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토크보다는 노래 부르는 가수니까 노래 위주로 그리고 구독자님들, 팬분들이 신청해주는 신청곡 위주로 해서 좋다. 네, 전향진의 사랑 노래라는 채널로 우리 전향진 씨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아, 그때 저녁 때 조금 심심하고 이럴 때 우리 전향진 씨 신청곡을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노래도 불러드리니까 우리 전향진 씨 채널도 많이 구독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